통화 전화 통화 8월 2일 날 세 번 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최혜병 사건으로 혹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있어요, 없어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검찰 단장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번 넘어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네. 인사 조치 검토 지시를 하고 그 네. 이후에 네. 전화를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통령과 최혜병 사건으로 통화한 적이 있냐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네. 구체적 지침을 받은 바 없습니다. 네, 상의한 적이 있냐고요. 사건 처리 말고 최혜병 사건으로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의한 기억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최혜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과는? 최초 상황 보고는 했습니다. 상황 보고 말고는 네.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마지막에 제가 네. 국회에서도 답변 드렸지만은 좋습니다. 마지막에 자,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통화를 할 때 어디에서 있었어요, 장관은 당시? 기억 안 나요? 그때의 오천장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있었어요? 예, 예. 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행사 준비하는 아마 행사 시작하는 예. 시점이었습니다. 예. 800-7070 직접 전화 받았어요? 제가 전화번호 지금 안 물어봤어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 핸드폰 확인은 안 했지만은 직접 그 전화 받았냐고요. 예, 예. 네. 네. 자, 볼까요? 그 이때 7월 31일 날 대통령실 800-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 이 전화가 국토교통부 장관 비서관에게 네 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이때 통화했는지는 뭐 증인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네, 저는 네 이게 지금 대통령 경호처 번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때 언론 보도예요. 윤 대통령이 원희룡에게 직접 전화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화해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800-7070이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종섭 증인에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수석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때 전화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대통령과 168초 통화하고 끊은 시간이 11시 56분 52초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진희 보좌관 옆에 있었죠, 그때? 옆에 없었어요? 예, 그때 전화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할 때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죠? 예, 증인 옆에 있었죠? 예. 자, 8초 만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오늘 브리핑 취소시키고 이첩 보류시켰어요. 이거 얼마나 급했어요? 이때 본인 당황했습니까? 겁먹었습니까? 당황하고 겁먹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지시했어요? 원래 제가 군사보좌라고 대화를 하면서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8초 전화... 만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원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보니까 그날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이날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통화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여전히 얘기 못하죠. 됐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배경은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자, 임기훈 비서관 잠깐 나오세요. 이때 7월 31일 날 혹시 회의에 안보실 회의에 배석했습니까? 예. 네. 배석했으면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이 증인도 다 들었어요? 대화 내용 다 들었죠? 대통령 주관하는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들었냐고를 물어보잖아요. 증인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얘기하는 거는? 예,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자, 대통령이 회의하면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녹음,
증인 국가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어요.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국방비서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모르신다고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대통령실이 다 녹음하고 있어요. 다음, 아니, 그리고 들어가세요. 자, 이종섭 증인, 진짜로 네.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얘기한 게 없어요? 상의한 게 없어요? 대통령 경로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이 증인한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대통령 경로라든지 사단장 빼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증인에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통화 내용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종섭 증인. 예. 김용민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참모와 어떤 내용을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걸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증인 그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통령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적은 있죠?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예 통화 기록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세 번 통화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얘기하면서 그건 이미 통화 기록에 나와있기 때문에 예 제가 밝힌 것이 아니고 800-7070으로 전화한 것은 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800-7070으로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면은 장관과 대통령 간 또는 대통령 참모 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예. 제가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 800-7070으로 전화한 것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통화라는 그 자체도 제가 말씀드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증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개인 핸드폰으로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세 번 통화한 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할 수 없어서 그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02-800-7070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여기서 밝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대화 상대가 누구라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요.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대통령하고 그렇습니다.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대통령과 통화했기 때문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증인. 예.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허위 증언이 되는데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증언 때문이 아니고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언론에도 그렇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훈 증인의 답변이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차라리 말하시든가 그래야지. 아니 뻔하게 지금 김용민 의원이 아까 국토부 장관하고 통화한 거 그 시간 전후에서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짐작하면 다 아는 건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그 번호로 또 한 건데 그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곤란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구나 라고 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기훈 증인처럼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대화 상대 대화 내용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상, 국가 기밀상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아, 이해는 합니다. 예. 자, 이해는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조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덜 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습니까? 예, 이해합니다.